천만 배우 유아인 씨. 그야말로 요즘은 유아인 씨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아인의 재발견이라는 호평 속에 특히 그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평소 패셔니스타로 불리는 그의 과감한 스타일링 함께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조금 부티가 나고요. 조금 많이 스타일리시했던 것 같아요. 영화 베테랑의 천만 배우 유아인, 재벌 3세 조태호의 상위 1% 럭셔리 수트 스타일링은 그의 멋진 비주얼을 더욱 돋보이게 했는데요. 왕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렇죠, 막 왕이 거의 가장 처음. 주로 뭐 가난한 뭐 보통 중산층도 안 되는 안녕하세요. 네. 가난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아주 제 옷을 입은 느낌이고요. 늘어진 티셔츠 입고 이렇게 막 방구석에 늘어져 있고 이런 연기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 수트에 이렇게 탁 갇혀서 뭔가 걸을 때도 막 멋지게 걸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조태호식 재벌 수트룩에는 나름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남성 슈트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죠. 재킷, 베스트, 팬츠의 그 쓰리피스 구성으로 되어 있는 옷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이탈리안 슈트라고 하죠. 가장 남성적인 매력이 잘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링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을 조태호로 탈바꿈시킨 조태호식 수트룩 첫 번째. 바로 클래식한 수트룩의 표본인 쓰리피스 수트. 베스트까지 갖춰 격식을 차린 스타일로 넥타이의 컬러도 전체적인 룩과 조화롭게 통해 베이직한 컬러에 완벽한 쓰리피스 룩을 선보였고, 때론 조태호식 올블랙 수트룩으로 힘과 무게를 실었는데요. 수트와 셔츠, 넥타이까지 원톤으로 통일감을 주고, 수트의 바디와 라펠은 다른 소재를 사용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션 코드를 선보이는데, 유아인 씨의 매우 잘생긴 얼굴과 그 값비싼 슈트빨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아주 멋지게 소화해냈다라고 볼수 있어서, 유아인 씨는 등장하는 작품마다 패션 코드와 캐릭터를 굉장히 잘 매칭시키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유아인 씨는 늘 그런 것처럼 패셔너블한 아이템을 항상 소지하고 계시고 웃는 소리를 하려니까 말이 잘안 아니 되시죠? 오늘 갑자기 너무 좀 말이 잘안 되는데 이런 포인트가 너무나 완벽하고 유아인은 평소에도 옷잘 입는 연예인으로 손꼽히는 대표 패셔니스타. 유아인의 패션 스타일링 공식은 바로 원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자신만의 스타일링 팁을 묻는 한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착용한 액세서리는 빼라고 할 만큼 한 가지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유아인 패션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모자나 신발, 가을 겨울 때는 뭐 양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데뷔 초부터 센스 있는 감각은 물론 꾸민 듯안 꾸민 듯한 은근한 놈코어 룩을 가장 잘 연출하는 스타로 각광받아왔던 유아인. 사복 패션으로 굉장히 그 많은 그 팬클럽들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그 놈코어 스타일의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겠죠.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소화해내는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한 디자이너 브랜드와 함께 직접 디자인에 참여해 러브시티 시리즈를 런칭, 유아인 패션을 유행시켰는데요. 한글과 영문을 조합한 세계 6개 도시의 이름을 그만의 위트로 새롭게 탄생시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최근 베테랑과 관련된 여러 홍보 행사에서도 남다른 패션 감각을 선보여 화제가 됐던 유아인. 사실 유아인의 패션은 때론 조금은 과한 스타일링으로 극과 극의 반응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통이 넓은 바지에 네이비 정장에 셔츠가 아닌 흰 티셔츠를 받쳐 입고 발목까지 올 만큼 긴 벨트로 포인트를 주는가 하면 헐렁한 재킷에 통큰 바지, 블루빛 루즈핏의 정장 패션으로 유아인이 아니라면 소화할 수 없는 개성 넘치는 스타일링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베이지 컬러의 수트에 버건디 컬러 벨트와 베레모로 포인트를 줘 남다른 감각의 소년 느낌을 살린 스타일링까지.
그런가 하면 최근 영화 사도의 언론 시사회에 참석한 유아인은 완장 스타일의 스트라이프 포인트가 가미된 수트를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전 작품에서는 그냥 소시오패스죠, 그 친구는. 근데 이 사도는 어떤 우울화, 답답함, 서운함 비롯된 어떤 잘못된 발현이죠, 광기로 그게. 고급스러운 라인과 심플한 싱글 브레스티드가 어우러진 회색 수트는 또 한 번 그의 남다른 패션 센스를 더욱 부각시켰는데요. 양말과 구두를 모두 블랙 컬러로 맞추는 센스로 개성 넘치는 수트 스타일링을 완성했습니다. 유아인이 그 나이대의 스타들에 비해 돋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헤어스타일. 데뷔 초부터 고수해온 유아인의 스포츠형 헤어는 그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요. 짧은 머리지만 밤톨 스타일부터 일자 앞머리, 2대 8 가르마까지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색다른 느낌을 연출, 그만의 시크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영화 베테랑 속 유아인의 강한 존재감 역시 유아인만의 짧은 포마드 헤어스타일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수트 스타일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그 아주 댄디한 그 젠틀한 헤어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대 9 비율의 그 포마드 헤어스타일로 그 역할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1대 9 비율을 자랑하는 깔끔히 빗어넘긴 유아인의 완벽한 포마드 헤어. 트렌디해 보이면서도 차별화된 느낌인데요. 유아인표 포마드는 수많은 남성들의 롤모델. 앳된 얼굴에 흐트러짐 없는 가르마진 헤어스타일은 그의 시크함을 배가시키며 연기를 더 효과적으로 발현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영화 사도의 여러 홍보 행사에 참석했던 유아인. 빈틈없이 정교한 2대8 가르마 스타일을 선보여 또 한 번 그만이 소화 가능한 스타일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릿빛 피부와 매끈한 얼굴을 자랑하는 배우 유아인. 패션 못지않게 피부 또한 일품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면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면도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편이고요. 클렌징도 굉장히 중요해 신경 써서. 그런가 하면 과거 한때 자신의 외모에 대해 몹쓸 과한 겸손을 비치기도 했던 유아인. 오늘 미용실에서 거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배우들처럼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자신 없어요 저는. 여느 미남 배우들처럼 조각 같은 외모는 아니지만 유아인이 그 누구보다 매력적인 이유 바로 그만이 가지고 지니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과 개성이 묻어나는 유아인의 프리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편안한 캐주얼을 가장 즐기지만 때로는 아이처럼, 때로는 남자처럼 다양한 패션을 통해 일상에서도 다채로운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즐긴다는 유아인. 중요한 것은 그저 다른 스타일링, 다른 아이템이 아니라 룩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애티튜드를 갖는 것이라며 자신만의 패션 철학을 밝힌 바 있기도 한데요. 그 어떤 화려한 패션보다 유아인의 애티튜드에서 비롯된 멋진 기운이 바로 그의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